건조 중이었던 배 이름을 코리아호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미지의 나라 코리아란 범선을 왜 만들었을까? 코리아호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지만 출항 목적은 나와 있지 않다. 단지 코리아호의 자세한 크기만이 나와 있다. 엄만 주로 그 한국 코리아에 대한 그 대장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그 야흐트 코리아라 그래서 한국 그 범선에 관한 그 크기와 너비와 그리고 또 높이 이런 게 여기 다 명시되어 있어요. 코리아호는 길이 약 25m, 탑승 인원 20명 정도의 소형 범선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대형 범선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바타비아호의 크기는 길이 55m에 돈 높이 56m, 무게는 1,100톤에 이른다. 탑승 인원 또한 코리아호와 비교가 되지 않는 크기다. Whereas the big ships from Holland to the east, they were built to carry freight, but also a lot of people. One of the things they had 100 soldiers on board because they were building an army in the east. And they had passengers. So in total they had 340 people on board of the Batavia. 대형 범선과 비교해 매우 작은 크기였던 코리아호. 소형 범선인 코리아호는 기동성이 뛰어나 빠르게 항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다. 사용 목적이 대형 범선과 다른 선박이었다. Normally we have three charters of the VOC. The big return ships, they left the Netherlands and came back, were with the size of 130, 145, or 160 feet. This yacht was only 82, 85 feet. So we can say it was a small vessel, yeah, compared to the other. It was not built for trading, but I think because a yacht is a fast sailing ship, it was only built for making contact between Batavia and Korea. 코리아호는 네덜란드가 조선과 접촉해 직교역을 하기 위한 의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동인도 의사의 명령에 따라 1669년 3월 코리아호 건조가 마무리된다. Here it's a very good impression where the ships were built and also the Korea VOC Korea ship was built over here. 당시 코리아호가 만들어졌던 곳은 그대로 남아 있다. 수로 옆에 한 건물 동인도 회사 미들버그 위원회. 코리아호는 이곳 건물 앞 수로에서 건조됐다. 조선과 접촉해 직교역 루트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코리아호.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은 길이었다. 좁고 위험한 수로에선 말이 배를 끌고 나가야 했다. 이렇게 포트 라마커스란 곳까지 끌고 간 후에 항해가 시작될 수 있었다. Sailing through the Schelde and going out for the Atlantic. (1669년 5월 20일) 코리아호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탑승한 31명의 선원 앞엔 수만 킬로미터의 험난한 바다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조선이 있었다. 하멜 퓨리기가 출간되고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네덜란드는 조선과의 직교역을 위해 코리아호를 건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역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동인도 회사가 선원 개인의 보고서 때문에 코리아호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17세기 조선의 바다는 조선과 접촉하려던 열강들의 범선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바다는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 바다를 통해 조선에 올 수 있는 외국 배는 특별히 허가된 일본 선박뿐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양국 간의 무역은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17세기 초 제한적으로 재개된다. 조선 일본 간 무역은 쓰시마가 독점했다.
네덜란드는 이 무역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 1630년대에 자크 스펙스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히라토 상관장을 지냈을 때의 상관 일기를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의 무역품을 받아다가 대마도의 사람들은 1회 가격을 3회 가격으로 일본에 내다 팔고 있다. 때문에 자크 스펙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중개 무역을 대마도 대신에 우리가 하면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역 관계 정보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609년 3월, 당시로선 매우 귀중했던 후추를 60kg이나 들고 쓰시마 번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총독이 보낸 특사였다. 이들은 쓰시마 번주에게 조선과 교역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쓰시마 번주는 거절한다. 당시 막부의 최고 실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1610년 네덜란드에서 보낸 국서 한 통이 그에게 도착한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군주 마우리츠가 보낸 편지였다. 통상을 업으로 삼는 네덜란드인들은 조선과 교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는 직접 탐사대를 꾸린다. 탐사대 이름은 보물섬 원정대. 조선 일대에서 금과 은의 섬을 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그 원정대 이름 그대로 보물섬을 찾기 위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몸에 금은과 보석을 줄줄 걸치고 다닌다는 그런 어떤 섬이 태평양 어딘가에 아마도 그 일본 통해 부근 어딘가에 있으리라는 그런 전설이 선원들 간에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조선은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 보물섬 원정대가 소지했던 이게 해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 크고 둥근 섬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 한국 여기 코리아. 이 정도만을 지금 한국 이게 지금 한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그 행로를 이렇게 밟아보면은 이 보물섬 원정대가 이런 식으로 보물섬을 찾아서 그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1639년 6월 보물섬 원정대는 조선의 금은과 바꿀 비단과 면향류를 싣고 바타비아를 출발했다. 태평양까지 진출했지만 풍랑으로 그 꿈을 접고 만다. 1차 원정대 실패에도 불구하고 1642년 43년 2차 3차 원정대가 출발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실패하고 만다. 17세기 다른 유럽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조선에 접근을 시도한다. 그들 또한 조선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 Which is, I think, 1620 or thereabouts. It's a French map. But these maps would have been known throughout Europe. And so the fact that Korea existed was known. Sometimes they got it wrong. They thought it was an island, not a peninsula. But its existence was known to people. And you can see on the names given to Korea that they're working from Chinese sources often, because the names are Chinese-type names rather than Korean ones. But so they knew about Korea, and they seem to have thought, from the little evidence that there does exist, that it was a very wealthy country, and that there was gold and other precious metals, and so that made the possibility of trade something rather important. 1614년 10월 14일, 영국 동인도 회사는 에드워드 사리에게 조선에 대한 시장 조사와 교역 가능한 물품들에 대한 조사를 명한다. 먼저 쓰시마